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이번에 CN에서 새로운 패딩백이 출시되었죠? 이 예쁜 패딩백들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 4월 성수동 카페 어니언에서 열린 CN 패딩백 1주년 돌잔치였습니다. CN 벌스데이 가든으로 진행된 패딩백 팝업이었는데 못 갈 뻔하다가 행사 마지막 날 오후 늦지막히 가게 되었거든요. 가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2개 이상 구매 시 하트참 랜덤 증정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이미 한정 수량이 모두 소진돼 참은 개타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행사는 아무래도 가장 첫날에 제일 먼저 가는 게 항상 이득인 것 같아요. 무튼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진열해둔 패딩백 가든 어떤가요? 원래 가지고 있던 패딩백들도 왠지 모르게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맨 처음 본 것은 바로 가장 궁금했었던 수반 재질의 테리 패딩백이었습니다. 원래는 분홍색이 더 기대됐는데 실물을 보고 나니까 노란색이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이미 워낙 튀는 컬러의 옷도 많고 하다 보니 좀 더 무난한 옐로우가 들고 다니기 더 수월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테리 패딩백은 옐로우로 데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핑크를 포기할 소냐? 아니죠. 핑크는 바로 이 스웨이드 미니 패딩백으로 데려왔는데요. 사이즈가 너무나 큐트하죠? 사실 보부상이다 보니 이런 사이즈는 저에겐 덜 실용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잠깐 마실 나갈 때나 아니면 귀엽게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너무나 요긴하게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치의 고민 없이 데려왔답니다. 만약 재고가 있었다면 결정에 어려움을 주었을 것 같은 실버 컬러는 이미 솔드아웃이더라고요. 근데 핑크가 진짜 이쁘죠? 자, 그럼 요걸 들고 부산 나들이 다녀온 모습을 한번 볼게요. 회색빛이 짙던 비오는 부산, 그곳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패딩백을 보셨다면 네, 바로 옐로우 테리 패딩백과 핑크 스웨이드 미니 패딩백이었습니다. 근데 테리 패딩백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새 상품을 딱 게시하던 날 이렇게 찌끄레기들이 웃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다 정리하고 출근을 할 수가 없어서 대충 몇 개만 뜯어내고 게시했는데요. 게시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찌끄레기가 조금씩 출몰하고 있답니다. 정말 수건 같죠? 그래도 이 보풀들을 막 제거하기 어렵거나 한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진 않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차 말씀드렸고요. 미니 패딩백은 진짜 아쉬운 부분 하나 없이 너무 마음에 드는 졸기템입니다. 옷은 이런 색상이 많은데 막상 가방으로는 이 색상이 없었어서 특히나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어느덧 이렇게 7개의 패딩백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딩백을 살짝 리뷰해볼게요. 우선 크로스 패딩백. 너무너무너무 편합니다. 편한 걸로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가 큰 치마카다 보니 이것저것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는 저에게 찰떡이고요. 또 뚜껑도 있으니까 좀 더 구간을 용이하달까요? 맨 처음 오리지널 패딩백에 비해 쪼매는 안주머니까지 나뉘어져 있어서 에어팟이나 카드지갑 넣기에도 정말 좋아요. 크로스백은 어깨 불균형이 걱정돼서 잘 안 맸었거든요. 확실히 장시간 메고 있으면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크로스백에 비해 훨씬 가벼운 재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휘뚤마뚤템 대명사 클래식 패딩백은 네이비와 라일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샀던 건 네이비가 아니고 라일락이었던 사실. 색상이 너무 예뻐서 겨울의 느낌이 어떨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겨울에도 많이 들고 다녔답니다. 근데 확실히 봄, 여름에 더욱 어울리는 컬러이긴 하죠. 12월에 뜨거운 두바이로 향했었는데 그때 라일락 패딩백을 요긴하게 들고 다녔어요. 날씨랑도 잘 어울리고 정말 유용했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어두운 계열이 필요하겠다 싶어 네이비를 추가로 구매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날씨보다도 옷이 워낙 튀는 색깔이 많다 보니까 더욱 필요성을 느꼈던 건데요. 어떤 코디에도 네이비를 들어주면 다 잘 어울리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연 많은 카센티노 패딩백. 누구는 오래 들고 다녔던 거냐며 묻기도 했지만 제 눈엔 그 무엇보다 예뻤던 패딩백입니다. 재입고가 되자마자 바로 품절이 되던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매번 절망적이었다가 이래저래 겨우 구할 수 있게 됐었어요. 가방 밑부분이 좀 더 탄탄하고 넓어서 안정감이 있고요. 자석으로 한번 여닫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합리적인데 예쁘긴 정말 예쁘고 거기에 실용성까지. CN 패딩백 인기 많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이번엔 돌잔치 했으니까 계속 무럭무럭 잘 자라서 나중에 10주년, 100주년 잔치도 멋있게 잘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